주 시애틀 총영사관이 개최한 2019년도 타운홀 미팅이 19일 화요일 코엠TV 공개홀에서 5시부터 열렸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 유공포상에는 시애틀과 대전 자매도시 위원장으로 또한 시애틀 한인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온 이현기 전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먼저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에 이형정 총영사님의 은혜가 없었던 걸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주관해 주시고 당부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모든 사료를 다 준비해 주시고 차비해 주시는 공승인 부총영사님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얘기가 상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몇 배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1967년에 처음으로 한인회를 만들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서인석 씨와 오레곤 오정방 한인회장에게 대통령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에 함께 있어 심갑섭 시인이 재외동포 문학상을 단편소설 부문에 이미화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날은 오후 3시부터 2020년 정부 지원금 예산 신청 설명회도 가졌으며 내년도에 있을 제21대 총선 재외선거 신고 신청과 투표 참여에 대한 설명 시간도 있어 정광식 영사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건 발생 시 빠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김현석 영사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